유익경. 아, 내가 오늘 가고 싶은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계곡에 그 백숙인가요? 먹고 싶은 거 있어가지고 택시 타고 가. 여기서 아까 거리를 알아보니까 1.5km 정도 됐는데, 그래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야 이거? 한 분의 현대는 영원한 해변대 두 개. 이거 먹고 이게 먹고 이게 뭐야 이거? 부대찌개 팔아요? 필승! 아, 저기 물어봐도 돼요? 계곡 어디가요? 따라 그냥 무조건 딴 데로 가지 말고. 감사합니다 필승. 와, 저기가 북한산인가? 스게 여러분들, 여기 앞에 이유를 묻지 마 이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커피숍. 이거 뭐야? 먼지 돌리기가 왜 있어 여기에? 고마워. 아! 아! 봤어? 내 능아를 가져가려고 하는 먹이 새끼? 지금 반도 안 왔는데? 싫어해요. 와, 님들아, 지금부터 이거를 올라가야 된다고? 와, 미쳤네. 외국 사람 있네. 하라. 아, 비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내 담이었네. 이리 오네라. 안녕하세요. 영업해요? 네.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한 명인데. 아, 한 명은 좀 식사가 안 되는데. 4인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인 식사는 저희가 없어요. 엄청 많아요? 뭐 양이 많죠. 4명이 먹는 양이니까. 오마이갓. 4인분은 에바 아니에요 여러분들? 포장을 해드려요 남은 거는. 지금 생각해봐도 돼요? 네, 남기면 안 되잖아. 포장하면 또 그거를 얻고 나면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 4인분 어떻게 먹는데? 미쳤나 진짜. 내가 돼지가 못 먹어. 아니 못 먹는다고. 닭패쓰기 어떤 거 맛이야? 닭 한 마리야? 닭 한 마리 개쪼가 왔는데? 닭 한 마리밖에 안 돼? 그럼 먹겠는데? 사장님 저 닭패스 먹을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신기하네.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들어가도 돼요. 아, 너무 좋은데? 먹이 새끼. 아, 개 시원하다. 먹이 새끼. 더블킬. 아, 백스 기대된다. 오. 아, 한글도 읽을 줄 알아요? 네, 한국어 어지게 읽을 줄 알죠. 필요한 거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돼요? 이런 책상에서는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제한 없어요? 엄마가 하는 느낌이 있어. 한국 드라마에서 앉아가지고 야, 트럼이야? 이렇게 하는 거. 한국에서는 누워서 먹는 게 예의야. 그거는 자기소개예요. 제발 밖으로 나가시고 이렇게 밥 줘주세요. 진짜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 안에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서 바닥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아프리카 TV 쳐보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자꾸 왜 꽤 안 나오냐고? 잡아서 오고 있어. 잡아서. 이렇게 시간 많이 걸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일본은 30분 기본이야. 만약에 10분 내내 오잖아요? 대감동해요. 아, 이렇게 빨리 나올 수가 있나. 한국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잖아. 근데 5분, 10분 되면 아저씨들 다리가 볼볼 이렇게 돌면서 아직이 안 나오나요? 이렇게. 우와, 이게 무슨 닭이에요? 일반 닭이 아니고 큰 닭. 이게 4인분이야? 별로 없는데 양? 잘 먹겠습니다. 소금은 찍어서 먹는 거예요? 불어서 먹는 거예요? 뭐야? 여기서도 사오네?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맞죠? 이거 부먹이고 치먹이죠? 맞죠? 우와, 맛있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백숙이? 나의 과정 변경을 바꿨어요. 과정 변경을 바꿨어요. 가슴살은 퍽퍽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내 혀를 감싸주면서 내 가슴처럼 부드럽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아, 시원하다. 아, 한국 사람이 시원하다는 맛을 이제 알아온 것 같다.
아, 근데 이런 여자가 인기 많은 거 맞죠, 여러분들? 이렇게 꺼내면서 뜨거웠어. 아, 뜨거워. 아빠, 나 너무 뜨거운데? 이런 여자가 제일 인기 많죠. 되고 싶다고요? 이사소 가고 싶어요? 짐 씻어라. 두 시간 전에 씻었는데요? 너 언제 씻었는데? 너 어제 씻었지? 발보지 마세요. 발보나라 새끼 진짜. 나한테 목욕감을 줬어 진짜. 나 백수 먹고 있다. 한국말 못하는 쪽 가면서 반말을 하노. 맞아. 왜? 한국말 못해. 아, 한국말 잘해. 잘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쪽 하는 거야. 다주알을 먹을게요. 다주알. 이 엉덩이 만졌을 때 뿌릿뿌릿 때 땡글땡글. 땡글 다피님은 그래서 땡글이에요? 미트가 땡글이라는 뜻이라서? 와우, 좋겠다. 나도 이름에 놓고 싶어, 그런 거. 북싱유이 이런 느낌이지. 그니까 북싱유이 앞뒤가 똑같음. 싸늘하다. 가슴에 비스가 날아와 고진다. 앞뒤가 똑같은 보너는. 와, 너무 맛있었다. 잘 먹었다리. 아, 여기 계곡에 숨어있고 싶은데. 지금 담그고 가자.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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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쳐 끄덕 개쳐 끄덕 끄덕.